드라마보다 더욱 재미있는 꽃미남들의 NG 장면을 공개합니다. 꽃보다 NG. 어떻게 치면 되는데? 선배,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못 차림,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치면 되는데? 선배,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못 차리는 건, 아, 미치겠네. 좋은 아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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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밝혀둘 일이 있다. 왜 이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뒤에 목 받침 어디 갔지? 아니, 네? 네? 진짜 나 죽을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자, 아이고 살이 그냥 잘 익었네. 여보, 써봐. 찜을. 아, 그래 그래 그래. 찜을. 요것도 아주 새벽부터. 아, 누나! 웃겨? 아, 이 숫자 닦고 갔다. 저 아까 리액션 다시 따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아, 밤 공기 좋다. 아, 생각나? 뭐가? 우리 어릴 적에 하던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이. 아, 너 하지 마. 비켜. 준표 연락해. 잔디가 위험해. 준표 연락해. 잔디가 위험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절대 한 번 없습니다. 화제 월화 미니 시리즈 꽃보다 남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꽃미남들의 엔진은 계속됩니다. 쭈우. 이렇게 보고 나니까 다들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NG의 왕 예. 나온 것 같죠? 선정해 주십시오.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이 전하고 후하고 수긍을 빨리 하시네요. 네, 수긍은 빨라야죠. 네. 근데 실제로 어때요? 네. NG 내고 나서 후 처리 방법이 더 틀리잖아요. 근데 이민호 씨는 빨리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빨리 제 잘못을 수긍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희가 집에 놀러 왔으니까 집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죠? 방을 좀 돌아다녀봐야죠.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표님. 네. 어떻게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부터 보고 싶으신가요? 준표 씨 방으로 가시죠. 네, 제 방으로 가시죠. 자, 여러분 가시죠. 가시죠. 네. 드라마에서만 보던 네 준표 씨의 방으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표 씨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준표 씨가 방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옷들이 있나? 예. 준비돼 있네. 저 옷을 사실 옷방은 저 옆인데 옷은 여기다가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 이게 극 중에서 준표 씨가 입고 나온 옷들. 네. 이 털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퍼죠, 퍼. 예, 예. 퍼. 어깨 마렸네요. 아니, 요즘 이 비슷한 의상을 저희 개그 콘서트에서 입고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구정표 씨. 네. 거기는. 네. 네. 어떠셨어요, 보고? 그 털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더라고요. 거긴 털이에요, 그냥 털. 네. 아, 그리고 의상 치우니까 침대네요. 네. 이 침대가 바로 금자한대 씨가 상처 치료받았을 때 누웠던 그 침대. 아니에요. 예? 저희 집은 침대가 많아가지고요. 네. 그 옆에 또 이제 다른 침실이 있어요. 아, 여기는 그냥 방이고요. 옆에 또 침실이 따로 있는데. 아, 여기는 구준표 씨 방. 네. 구준표의 방. 아, 게스트룸. 게스트룸은 게스트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방으로 갈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창문이 하나 보이는데 예, 예. 이 창문이 저기 잔디 구하러 갈 때 탈출했던 창문입니까? 예, 맞아요. 아, 이 창문입니까? 네, 열심히 안 돼요. 열심히 안 열면 안 되는군요. 좀 봐요. 가끔 그냥 세트예요. 벽이네요. 아, 열면 되나 이게? 오, 열리는데? 예. 나가 봐요. 하지만 예. 나가면 닫아. 아! 여러분들 저랑 즐기죠. 에포와 현영과 함께하는 시간 가시죠.
야, 여기는 누구 집입니까? 윤지우 씨의 집이에요. 네, 여기 북중의 윤지우, 저의 집입니다. 근데요, 구준표 씨 집은 좀 이렇게 럭셔리하고 약간 앤틱한 분위기가 좀 난다면 윤지우 씨 집은 굉장히 모던해요. 대통령의 손자로 나오기 때문에 한옥에 가까운 좀 와이드한 한옥집인데 디자인은 굉장히 모던한 실내는 모던하고 근데 얼마 전에 할아버님을 제외하게 됐잖아요. 혼자 사시기 좀 넓고 적적한데 함께 하시죠.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안 들어오신 지 이제 15년 되셔갖고 집을 나가신 지 15년 정도 됐죠. 이제 곧 작가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따라서 여기 들어오실지 아니면 평생 못 들어오실지를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건 작가님에 달려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자존심은 또 밖에 탑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야외에요? 밥이 내려와 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자, 요 밖으로 보이는 탑, 정말 탑이 있네요. 저 탑 이름이 무슨 탑이에요? 다보탑. 다보탑은 원래 저기 경진 쪽이 이걸로 갖고 왔어요? 네, 대통령 손자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현중 씨가 알고 있는 탑 이름이 다보탑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탑 뭐 알아요? 뭐 빅뱅 탑. 아니 우리 준 씨도 그렇고 범 씨도 그렇고 이 집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 있어요? 거실에서? 내 스타일이다. 여기 이런 천정 느낌들이 한옥 같은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이요? 김범 씨나 김준 씨는 이 장소에 와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와본 적이 있는데 처음이었어요. 저희랑 똑같은 입장이죠. 여기는 놀다 가려고 지금 같이 구경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물건을 찾고 있어요 지금. 준 씨 좀 봐요. 마음에 드는 데 있어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좋긴 한데요. 네네. 무엇보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거슬렸던 게 벌써 보셨구나. 코끼리. 예. 이거 제가 타도 되는 건가요? 코끼리를. 독박이에요.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절판방에는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네. 코끼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거 타고 놀았나 봐요. 아, 요 코끼리가 탐나시고. 잘 자란 아이들이야. 저희가 계속 좀 둘러볼게요. 요 안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요 뒤에 바로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네. 저희가 아까 개인기 얘기를 하다가 피아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피아노를 잘 치신다고. 들어봐야죠. 잘 친다고 안 하고 칠 수 있는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범 씨부터. 네. 와우. 그럼 우리 준 씨는 아키랑 같이 하려고 했잖아요, 김준 씨. 네. 준 씨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저와 함께. 찾는 걸 좋아해서요. 아니, 이쪽으로. 범씨가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건가요? 저는 들어보셨을만한 로망스라고. 저희들이 노래를 드리려고 했는데 로망스. 그러니까. 김범씨가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랑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아, 정말요? 그러면은 김준씨랑 저는 가수니까 허밍으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영씨의 허밍은 굉장히 높겠는데요. 제가요? 가요는 자신 없으시는 곡이 없어서. 아 진짜? 구준표 씨. 저는 못 쳐요. 잘. 이분들의 특징이 다 잘 못한다고 일단 말을 하세요. 진짜 못 쳐요. 그리고 합니다. 저는 문리버. 노래 좀 해요, 준 씨.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다들 진짜 악기 네. 실력들이 있으시네요. 대단하시죠. 네. 우리 현중 씨도 가능하시잖아요, 피아노 가요. 뭐 그냥 가요는 보고 싶다 정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 시간 정도 그렇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꽃보다 남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로.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16부까지 방송이 됐는데요. 네. 17, 18부 이제 앞으로 한 8부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할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교통사고, 부회산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방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지만 또 배우 몸이 또 먼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조금 더 재밌고 업그레이드된 뽀뽀 남자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구혜선 씨 KO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뽀뽀 남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 10시 17회가 방송됩니다. 꽃보다 남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너무 보고 싶지만 내일까지 참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꼭 기다려 주십시오.